네, 안녕하세요. 달새뉴필름입니다. 오늘 사회 할 건데요. 일단은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에서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에서 이제 2부죠, 2부. 뭐지? 2부가 뭐였지? 나왜 이름을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민주주의. 아, 선생님 지금 너무 졸린데 강의를 찍을까 말까 하다가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밤한 12시 정도 됐는데 금방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찍는데 금방 찍을지 모르겠네. 11번째 시간입니다. 10일차 쉬고 교과서는 40, 41, 42. 금방 찍을 것 같아.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를 가져봅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민주주의가 뭐예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거가 민주주의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독재자가 없는 거야. 모두가 평등하게 할수 있는 거지. 한 사람이 한 표씩 가지는 게 민주주의니까. 소형인의 반에서는 자리를 바꾸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여러분 반은 어떻게 바꿔요? 선생님도 근데 어느 정도는 이거는 약간 그 선생님의 독재라고 할수 있을까? 그래서 이걸 읽어보고 선생님도 친구들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이렇게 그려놓고 선지원 후 가위바위보를 하거든. 이 친구 뭐라 했냐면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알고 싶다고 하고 아침에 일찍 오는 순서대로 정하면 어떨까 하고 제비뽑기를 해서 정하면 재밌을 것 같다 그러고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앞에 앉고 싶어 키 순서대로 앉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친구들끼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의견을 정하잖아요.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데 우리 여러분 혹시 토론과 토의의 차이점을 아나요? 토론과 토의의 차이점. 토론은 약간 경쟁적인 거예요. 경쟁적인 거고 찬성과 반대가 있는 것을 이제 토론이라고 하고요. 토의는 약간 건설적인 내용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해결 방법을 논의하는 거죠. 해결 방법.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토의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토론 같은 것은 뭐 뭐뭐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찬성과 반대로 나눠서 좀 치열하게 의견을 나누는 뭐 일종의 싸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경쟁적인 토론 그런 것들이 이제 토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소형인의 반에서는 학급 회의를 열어서 자리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의논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친구는 일찍 오는 순서로 자리를 정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집에서부터 학교까지의 거리가 친구들마다 다름으로 아침에 일찍 오는 순서로 자리를 정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또 얘기했고, 뭐, 키큰 친구가 앞에 앉으면 뒤에 있는 사람은 칠판에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럼 키큰 순서로 자리를 한번 정해볼까요? 키가 크다고 항상 뒷자리에 앉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또 시력이 좋지 않은 학생은 키가 클 수도 있어요. 키큰 친구도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책상을 배치하면 좋겠습니다. 키큰 순서로 자리를 정하고 모둠을 만든 다음에 일주일마다 자리를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게 건설적인 토의를 통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잡는 거죠. 바람직한 결론을 내리는 게 이제 토의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소형인의 반에서는 키 순서로 자리를 정하고 모둠을 만든 다음에 시력이 좋지 않은 친구들을 앞자리로 바꿔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모둠별로 일주일씩 자리를 바꿔가면서 한번 앉아봅시다. 또 새로운 방법이나 해결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의논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려면 대화와 토론을 바탕으로 해서 관용, 비판적 태도, 양보와 타협을 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 세 가지 외워야 되는데, 외운다기보다는 이해해야 되는데, 관용입니다. 프랑스의 기본 정신이 관용의 정신이라고 하는데, 똘레랑스라고 해요. 톨레랑스. 나와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관용이라고 하고요. 비판적 태도는 사실이나 의견을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판과 비난은 다르거든요. 비판하고 비난은 달라요. 비난은 근거 없이 이거 별로야라고 하는 거고, 비판은 사실이 진짜 맞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뭐라고 하냐면, 어떠한 책이나 정보 같은 거에는 항상 비판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늘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뭐 어디서 뭐 얘기를 할때 인터넷에서 봤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게 정말 사실이 맞는가? 그리고 또 양보와 타협. 상대방에게 어떤 일로 배려하고 협의하는 것. 내줄 건 내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무조건 자기 의견만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100%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내가 희생하더라도 친구에게 좀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서로서로 윈윈 하는 거죠. 같이 이기는 거죠, 윈윈이. 그렇죠? 친구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고 잘 따르고, 결정한 일은 잘 따르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명이 토의를 했는데 모두 다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만족하지 않은 의견이라고 하다고 내가 따르지 않으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토의한 의견이 없어요. 그럼 혼자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은 의견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키큰 순서로 자리를 정한 다음에 시력이 좋지 않은 친구들을 다시 자리를 바꾸는 것이 좋겠어. 그래서 뭐 얘기하고, 키 순서로 앉자는 의견도 좋은 것 같아. 뭐, 키큰 친구가 시력이 좋지 않아 앞자리에 앉으면 뒤에 앉은 친구가 칠판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 이게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거지? 왜냐면 키큰 순서로 앉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 그래, 키큰 순서로 앉는 것도 좋지만, 근데 키큰 순서만으로 앉아 보니까 키큰 친구가 눈이 나쁠 수도 있더라 라고 해서 이제 옳고 그름을 한번 따져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생활 속에서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이제 토의를 하는 장면에서는 관용, 처음에 배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판적 태도, 아이고, 글씨 왜 이래? 관용과 비판적인 태도, 그리고 마지막 하나 뭐였어요? 양보와 타협.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내용이 너무 짧으니까 좀 수업이 부실해 보이는데. 그죠? 수업이 너무 짧으면 약간 부실해 보이는데. 그럼 퀴즈라도 하나 낼까? 퀴즈?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얘 지워버리고 싶은데. 이거 페이지 지울 수 있나? 페이지 지우기 안 지워져? 그러면 얘라도 하나 추가해서. 여러분, 그럼 이 민주주의의 지난 시간 복습이에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선거죠, 선거. 선거에 맞춘 친구 있나요? 자, 선거에는 4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보통 선거입니다. 보통 선거는 만 18세가 넘은 친구들이 한 표씩 가질 수 있는 게 보통 선거고요. 두 번째, 평등 선거예요. 누구나 한 표씩만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직접 선거예요. 다른 사람이 직접 투표를 하는 게 아니죠. 직접 선거.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비밀 선거예요. 비밀 선거. 다른 사람한테 누구 뽑았는지 말해줄 필요도 없고 궁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 우리 또 어떤 거 얘기할까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세 가지 얘기했었는데요. 첫 번째, 인간의 존엄이었어요. 인간의 존엄. 누구나 다 인간으로서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다. 두 번째 뭐예요? 자유죠, 자유. 누구나 다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평등. 그러니까 뭐 피부색이나 뭐 성별이나 나이나 종교나
이런 걸로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라고 우리 친구들은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거 그냥 지난 시간 얘기 한번 다시 해보고 싶었어요. 너무 수업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엔 뭐냐? 다음 시간에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원리를 보네요.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볼게요. 안녕!